태풍 6호 카눈이 완전 휩쓸고 간다. 다 쓰러지고 저기 산에서 나무들이 막 갖고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. 와, 장난이 아니네. 바람이 이렇게 가지고 태풍이다가 다 쓰러지고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. 와, 해바라기도 2m 정도 된 거 다 쓰러지고 완전 툭툭 다 넘어갔네. 와, 태풍이 완전 가지도 저거 완전 100년도 넘은 가지들이 다 넘어가네. 태풍이로. 어떻게 이렇게 많이 태풍이 가느니. 옛날에 곰파스 태풍이 있을 때도 이쪽에 다 휩쓸고 들어갔는데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네. 와, 금화교 꽃은 다 쓰러지고 농작물은 그래도 나 먹을 거는 남겠지. 이렇게 다 해바라기 축제 보려고 이거 키워놨더니 태풍 카눈이 이렇게 휩쓸고 갔어요. 그게 뿌리째 그냥 다 뽑혔네. 그 와중에서도 다할리아 꽃은 예쁘게 꽃이 폈네. 와, 그래도 백일홍 꽃도 다 넘어가고 바람이 부르니까 백일홍 꽃도 다 넘어가고. 와, 비 좀 보세요. 비 내리는 소리. 와, 무슨 전쟁 소리 난 것 같아요. 카눈 전쟁. 와, 저기에 이파리들이. 와, 이파리들이 전쟁 난 것 같아요. 카눈 전쟁. 이렇게. 어쩜 이렇게. 이쪽으로도 다, 그래서 다 이쪽으로 들여놨는데 이거 다 망가졌네. 다 망가졌어요. 다 쓰러지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여놨답니다. 산나꽃은 그래도 예쁘게 피었고 저 산에 바람서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고 가눈이 한바탕 휩쓸고 갔습니다. 와, 저쪽에 밤나무서부터 카눈이 태풍 카눈에 완전 비하고 동반. 어쩔 수 없어요. 그래도 많이 피해 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.